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영상에 올려드리는 것과 같이 네일숄 흙으로 오늘 한번 제가 바이소를 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장님 하시는 거 보기만 했지 저는 아직 지난 영상에 조금 해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한번 저도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금 앞에 사장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좀 떨리기는 합니다. 그래도 한번 잘 할지 한번 제가 저 나름대로 지금 본 거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고은님들 함께 저랑 바이솔 한번 심어 볼까요? 지금 이렇게 네일숄 아트 전용 배양토라고 이렇게 네일숄 흙이 있어요. 요거를 먼저 여기 통에다가 요거 다 써둘까요, 사장님? 네. 예, 요거 다 써두고 물량은 그냥 개인 취향대로 그냥 저는 조금 너무 된 거보다 조금 질척한 것이 좋아서 제가 물을 좀 충분히 놓고 한번 해볼게요.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런 느낌이네요. 사장님 하시는 건 내가 옆에서만 봤지. 어머, 반죽해보니까 이렇게 아이들도 같이 하면 되게 재미있어 할 것 같아요. 밀가루 반죽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밀가루 반죽하는 것 같아요. 물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넣어 주세요.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유튜브님이 오늘은 수강생이십니다. 그래도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어때요? 네, 더 넣어 주셔도 돼요. 넣어주세요? 예. 너무 많이 넣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조금 질퍽하면 하기가 네. 좋더라고요. 안 그래도 우리 네. 구독자님께서 이거 심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댓글은 못 해드렸어요. 오늘 이렇게 영상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네, 잘하셨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착착착착. 요 정도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놓고 여기 이렇게 차분해 놓고. 네. 이거 잠깐 빼야 될 것 같아요. 필이 이렇게 장갑은 꼭 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다 놓고 합은 여기다가 오늘 심으려고 네,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네, 네. 염물통. 염물통. 네, 제가 일명 염물통이라고 네. 했고요. 예, 네, 경석이 저기 있어요. 어딨어요? 가벼운 돌. 예. 네. 그거를 네. 밑에다가 네. 한 이 정도만 될까요? 예, 난석은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물을 네. 머금고 있지 않았고 저기 돌멩이에 네. 공기구멍이 나 있어서 정말 가벼운 돌이거든요. 그러게요. 예. 이렇게 공기구멍이 있네요. 예. 제가 네. 요거 써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오늘 네. 요걸로 네. 지금 저희 수강생님께서 네. 이제 작품을 만드실 거예요. 요거 다 넣으면 될까요? 네네. 넣고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사를. 마사 어떤 네. 마사 넣을까요? 거기 중간에 붉은 마사 넣으셔도 돼요. 요거 지금 네. 중간 마사죠? 예, 예. 이 정도면 될까요? 예. 더 넣어주셔요. 더 넣어요. 예. 요거 더 많이 넣어주세요. 경석이 덮어질 정도로. 예. 그리고 토둥이 흙도 넣어야 되잖아요. 예, 예. 우리 토둥이 흙은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정말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특별한 우리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토둥이 흙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토둥이 흙 한번 네. 보여주세요. 그럴게요. 네. 토둥이 이렇게. 흙은 정말 1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똑같이 넣는다고 해도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키핑장에서 엄청 인기가 좋아요. 다른 흙 안 쓴대요. 토동인의 흙만 고집하고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고은님들 토동인의 흙 기억해 주세요. 예,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요 위에 토동인의 흙 예, 네일숄을 덮을 거니까 요것도 예.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하나 이렇게 넣고 왜냐하면 네일숄 흙으로만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이게 좀 통이 이게 화분이 좀 깊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배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토독 이제 그 영양분이 또 혹시라도 부족할까봐 다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토동인의 흙이 있으니까 예. 흙도 이렇게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하고 여기에다가 또 마사토를 살짝 예. 덮어줘야 예. 되죠. 예. 살짝 덮어주시면 좋아요. 아까 그거 예, 중간? 예. 중간? 마사토
깨톡을 또 이렇게 살짝 이제 내셔얼 흙으로 올릴 거니까 네. 자 이렇게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덮어주세요. 네. 사장님 앞에서 또 가르쳐 주시니까 또 떨리지만은 않네요. 안도감도 있네요.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라 네. 우리 유튜브님도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네. 자, 이제 준비된 이 장갑을 끼시고요. 아까 반죽해놓은 네일쇼룩을 올릴 건데요. 이게 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너무 시간이 가면 이게 점성이 많이 생겨서 조금 하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거 다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얘네들이 네. 휴먼기 그리고 뿌리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네. 밖에 내치시면 안 돼요. 아. 얘는 이제 실내에다가 네.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네. 실내에서 네. 따뜻해야지 아직은 계절이 네. 겨울이 아니구나 하고 네. 뿌리를 내리니까요. 네. 뿌리를 내릴 수 있게끔 실내에다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아무리 네. 월동에 강하다는 아이라지만 지금 이렇게 아이를 뿌리도 잘라주었고 건드려놨기 때문에 네. 아, 사장님 여기 잘 했나요? 좀 뻥긋하게 예. 했는데 예, 조금 더 뻥긋하게 해주세요. 아, 네. 조금 더 올려요? 예. 그리고 그 위에다가 네. 그 옆에 봉지에 네. 여기 봉지에 네. 이끼. 저희 아는 지인분께서 네. 그 가까운 산에 놀러 가셨다가 네. 동네 산이래요. 네. 다행히도 거기서 이끼를 채취해다 주셨어요. 아 그래요? 완전 네. 자연산이에요? 완전 오리지널 자연산이죠. 사장님 이렇게. 혹시 저 얼굴 찍는 거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안 찍습니다. 목소리 엄청 예뻐서 얼굴 어때요? 공개 못합니다. 잘했어요? 네. 뭐지?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지? 우리 유튜브님 오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웃으시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요거 지금 요게 네, 자연산 네, 네. 이걸 어떻게 올려요? 다 그 위에다가 다 올려요. 다 올려요? 예. 그럼 이 속에다가 예, 예, 그 속에다가 하는 거니까 넣으세요. 내가 가생이서부터 그렇죠. 떨리는데요? 네.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네. 어떻게 심어요? 해서 네. 일단 계속 다 올려주세요. 이렇게 클로즈업 좀 할게요. 아, 세상에 자연 확실히 보니까 이렇게 솔잎도 있고 네. 와 진짜 자연산이네요. 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렇게 해놓고 조금 더 넣으세요. 한 무대기만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아직 안 됐어요. 예, 마저 마무리를 하세요. 그리고 예, 그 네일숄에 굳으면서 네. 이것도 같이 붙을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붙여놓고요. 예. 여기 그 핀셋 큰 거. 큰 거. 예, 핀셋 여기. 네, 그걸로 그 가생이 꾹꾹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그 부분 떨어졌던 데도 네. 이렇게 눌러주시고 한번 꾹꾹 눌러주시면 네. 그 점성이 생기면서 네. 이끼가 자연스럽게 붙을 거고요. 네. 여기는 안 해도 되죠? 나중에 바이소 예, 바이소를 심던가 이제 봐서 네. 모양 내서 네. 조금 미우면 하면 되고요. 네. 이게 또 이끼가 자라면서 네. 또 퍼지죠? 예. 자리를 잘 잡게끔 마무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눌러줬어요. 예. 그렇게 했죠? 네.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네. 바이솔만 100% 심으면 너무 네. 안 이쁘잖아요. 아. 저기 보시면 화산석 있어요. 화산석? 예. 예쁜 돌을 하나 얹어주세요. 얜 너무. 요거를 이렇게 조금, 빼서 네. 빼고 네. 얘를 올리고, 여기다가 올려주고 가생에다가 심어줘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와 하고요. 완전히 작은 동산이 형성이 된 것 같은 예, 느낌이에요. 예. 와 또 미니 바위 동산인데요. 네. 한번 다시 꾹꾹 눌러주세요. 네.
이끼가 너무 네. 싱그럽고 좋지만 네. 맨날 네. 푸석푸석한 것만 봤는데 있고요. 네. 지금 된 것 같아요. 어때요? 요거. 아, 요게 뭐죠? 요거 캥거루 바이솔이에요. 아, 캥거루 바이솔? 네. 캥거루 바이솔 지금 빨개서 포인트가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요거를 어떻게 심으시냐면요. 네. 요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구멍을 내요. 이렇게 아~ 지금 점 이어진 데다가 네. 이렇게 구멍을 내서 네. 거기다가 그거를 심어 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핀셋을 딱 찝어서 네. 찝어서 구멍 뚫은 데다가 네. 바짝 넣으세요. 우와. 네. 아, 이끼가 있어서 네. 조금 그러기는 한데 와. 그래도 그렇게 심어 놓으면요. 네. 좋아요. 했고요. 네. 그리고 얘도 예. 좀 크니까 얘는 스트로베리. 예. 밑에 조금 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 얘를? 예. 입장을 좀 껴서요? 예. 아, 얘를 치마를 입었기 예. 때문에 제가 빨리 안 심어가지고 얘가 좀 치마를 입었어요. 네. 그래야 얘네들이 요걸 껴줘야 네. 밑에 딱 폭에 박힐 것 같아요. 여기도? 네. 심고 싶으신 데다가 심으시면 돼요. 확실히 네. 서툴리죠? 아, 저 이끼가 있어서 조금 제가 그냥 이끼가 있어야 되고요. 네. 많이 안 심으셔도 돼요. 네. 이끼 있으니까 네. 예쁜 아이들로. 아, 얘도 이쁘다. 얘는 여기다가 예, 여기다 자리 딱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구멍 내세요. 예. 구멍 내는 거 되게 쉽고요. 네. 저기 그 핀셋 큰 거 없으시면 네. 우리 뭐 그냥 일반적인 요지 저기 젓가락 갖다가도 구멍 내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심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는 좀 얘가 뿌리가 뚱뚱해서 뿌리가 뚱뚱해도 조금 넓게 벌리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 손에 안 익어서 그런 거고 네. 하다가 보면 하기가 쉬워요. 생각보다. 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그냥 키워놓으면 예. 예. 되겠네요. 예. 그럼 얘네들은 여기 엄마한테 달려있는 네. 애들이니까 엄마가 네. 먹는 영양분 받아서 얘네들도 이렇게 자라겠죠? 네. 어, 네. 너무 예쁘다. 네. 색깔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예쁘죠? 네. 자,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아까 제가 너무너무 이쁘다 그랬던 거 있어요. 네. 일단 요거 예. 요거 요렇게 클로즈 아우 이뻐요. 얘가 텍스트로 선셋이에요. 아우 이름 어려워. 텍스트로 선셋. 텍스트로 선셋. 네. 아 진짜 이쁘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얘를 여기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그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얘를 바짝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집어넣고. 사장님 불안불안하죠? 제가 하는 게 조금. 근데 초보자가 너무 잘하는 것도 얄밉지 않겠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사장님 요거 아 네. 그러면 지금 요 주위에는 아까 네. 얘네들 같이 있는 애들. 얘네들. 아니야 아니야 너무 빨간 것만 아, 있으면 그래요? 안 예쁘니까 조화로 와야 되니까 아, 요거 또 중간에. 얘는 뭐죠? 걔가 요게 뭘까요? 아 그냥 사장님 얘를 심을까? 편하시더라. 예, 예, 얘를 자리 잡을까요? 어. 아, 옆에 너무 보세요. 빨간 게 없다. 그죠? 아니, 여기. 여기다가? 빨간 거 거기 있으니까 네. 그 옆에다가 꾹꾹. 네. 그냥 푹 찔러세요. 혹시라도 뭐 어떻게 될까봐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찔러다 보니까 확 찔러야 되는데. 가득 심는 것도 좋은데요. 네. 이끼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유튜브님이 그러시는데 이끼가 있으면 뿌리를 네. 이렇게 이끼도 뿌리를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비가 오고 장맛비를 맞고 뭐를 해도요 네. 애들이 쓸려나가질 않는데요. 아, 그 지탱을 있으면. 해주고 적당한 네. 습도 조절을 해줘서요. 네. 흙이 너무 말라가지고 하엽이 많이 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방지시켜준다고 아, 해요. 예예. 예. 그래서
그 말도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심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은 네. 우리 유튜브님은 빡빡하게 심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 이렇게 심는 것도 분위기가 나름 있어요. 아, 그거는 네. 부엉이 바위솔인데요. 네. 부엉이 바위솔이 네. 얘가 얼굴이 하나가 혼자 나홀로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님 작품 만드는 데에다가 활용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맞습니다. 여기다가 꽂을게요. 고기는 이렇게 해서 봐야죠. 이렇게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네. 너무 이쁘다. 이 자체도 너무 예. 예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 여기에다가 예. 부엉이를 대신 이끼하고 따로 꽉 해서 얘가 저보고 지금 맨날 손으로 가려서 안 보인다더니 아, 그치. 똑같네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자꾸 만져주고 하다 보니까 다 보여주고 싶은데 자, 요거는 요거 말고 요거 빨간 거 네. 또 여기다 가운데다가 그리고 예 콕 찔러요. 무슨 사정 없이 찔르세요. 찌르는 게 네. 이게 조금 그리고 여기다가 바짝 끼세요. 네. 그래서 흙을 최대한 높이라고 했던 게 네. 흙이 닿아야 뿌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제가 이렇게 지금 화면을 잡고 있고 말을 하다 보니까 네. 화면이 좀 흔들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유능한 유튜브님께서 편집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여기에 네. 꽂아주고 싶어요. 예. 편하신 대로. 네. 아니 오늘은 그냥 따닥따닥 안 하고 내 맘대로. 네, 내 맘대로 하는데 조금... 근데 이 이끼가 분위기 되게 살려주는 거 아세요? 네. 그리고 그래요? 아까 빨간 거 네. 턱스트로 선셋 네. 산딸기 같은 애를 네. 바위에다가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고기도 심고 여기도 하나 심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 구멍 있거든요. 지금 저는 발견했어요, 여기. 근데 여기도 얘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엔쇼를. 응. 그죠? 응, 그쵸. 저번에 보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굴려서 이렇게 올리시던데. 됐나요? 네. 그래가지고, 얘도 요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올리면 돼요. 뿌리가 짤막한 거. 요거 자르고, 여기 뿌리가 어차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를 잘라요? 네, 약간만. 약간만. 이렇게 잘라주고. 이거를 여기다가 네. 아, 요 사이즈에 맞게 자르라고 네. 하신 거죠? 네. 점성이 생겨서 굳으면 네. 지금은 아직은 네. 좀 덜 생겼어요. 네. 요거 네. 이것도 너무 마찬가지로 조금 잘라줘. 뿌리를 잘라주고 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님들도 네. 이렇게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오늘 이렇게 한 거니까요. 좀 화면 이쁘게 안 나와도 예쁘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화면상에 너무 예뻐요. 근데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네. 얘는 여기다가 하나. 여기 탁. 네. 얘는 여기 네. 갈라져 있나 보다. 네. 쉽게. 네. 뿌리를 잘라. 하긴 이제 네. 얘네들이 다 새 뿌리를 내릴 거니까. 그죠? 네. 아, 예쁘다. 그리고. 많이 안 심어도 지금 충분히 예뻐요. 예쁜데. 네. 조금 아쉬우면. 네. 유튜브님 심고 싶은 거 심으세요. 네. 한번 심어볼게요. 네. 좀 야무진 아이로 심으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지난번에 심어보겠다고 가지고 가서 할 새가 없어서 못했더니 얘네들이 막 문자라긴 했는데 얘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자기 모습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얘는 이름이 뭘까요? 잘 몰라요. 아이를 왜냐면, 얼굴을 배려라고. 아, 이쁘다. 네. 얼굴을 배려놔가지고 여기다가도 하나. 능견인 것 같아요. 능견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능견인 것 같아. 나 얘 너무 예쁜데. 응. 얘도 얼굴도 되려서 얘랑 같은 아이. 틀려요. 아, 얘구나. 예. 얘는 여기 얘한테다 놓고요. 그러세요. 아, 이렇게 사정 없이 찔러야 네. 되는구나. 뭔가 좀 조심스럽게 하니까 안. 어머.
안 뚫어지는데 화면이 가려서 안 보여요. 이 뿌리가 짧다. 뿌리가 조금 짧아요. 그러면 그건 빼요. 빼야 될 것 같아요. 뿌리가 작으면은 안 돼요. 얘 이쁘다. 예. 네. 같은 데다 놔주려고 했더니 가족을 찾아주려고 했더니 얘는 또 조그만데 색소를 달고 있네요. 화면이 가렸어요. 그렇죠. 거보세요. 저 할 때 화면 가린다고 막 구박하셨죠? 똑같아요. 예, 빨간 애를 한번 여기다, 여기 너무 펄으니까 네. 얘를 여기다가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에 꼭 박히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뒤에는 네. 이제 그만해도. 네. 지금 이제 너무 많이 심으면 네. 여백의 미가 없으니까. 네. 그 정도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여기 하나만. 편하신 대로. 여기 하나만. 그리고 가생이 네. 이끼가 약간 덜 들어간 자리에 네. 남아있는 맞아요? 아이들 네. 이런 거 심어주면 좋지. 얘랑 얘랑 같은 아이인가 봐요. 네. 심어주라고 이렇게? 네. 봐봐, 이끼 없으면 금방 쑥 들어가는데 이끼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끼가 있으니까 네. 되게 멋스럽잖아요. 네, 그러긴 해요. 분위기가. 화면에도 정말 멋있고 실물도 더 예뻐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 엄청 예뻐요. 요거. 요 밑에다가 하나만 더. 그러면은 네. 딱 될 것 같아. 이제 더 이상 안 심어도. 그렇죠. 지금은 아직 얘가 점성이 덜 생겨서 조금 흘러내리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장님 여기가 네. 조금 허전한 느낌. 어디요? 하나도 안 허전한데 괜찮아요? 거기는 이끼가 있어서 괜찮아요? 여기가 아픈 것 같아. 화면상에는 실물이 이렇게 제가 클로즈업 해볼게요. 네. 너무 예뻐요. 더 안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되겠어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에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돌려볼게요. 우와. 예뻐요. 진짜 예쁘다. 얘를 조금만 이렇게 앞쪽으로 해줘야 돼. 네. 그러니까 반죽해서 이렇게 해놓고 네. 네. 여기도 지금 조금 이끼 네. 이거 이제 네. 굳기 전에 네. 얇은 이끼 있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좀 붙여놔 주시면 더 고급스럽잖아. 걔를 조금 잘라가지고 그쵸. 이렇게 해서 넬숄 훅을 조금 덮어줄까요? 아니 넬숄 훅을 붙이는 게 아니고 아 여기다 여기에다가 깔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붙이라고요. 아직 점성이 옆으로? 있고 반죽이 있잖아요. 초록색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그렇죠. 저 화면이 막 따로국밥으로 녹네요. 왠지 조금 얘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괜찮아요? 그만 붙여요? 괜찮은데 지금 조금 더 해가지고 여기도 가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끼를 또 붙여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붙이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거기도 붙이시려고요? 그러시죠. 지금 네. 여기 이끼 붙이라고 이렇게 올리라고 학생이 말을 정말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네요. 아니요. 잠깐만요. 요거를 띄고, 요것만 붙여요, 요것만. 아, 얘를 네. 띄고. 예, 아, 예. 이거. 요것만 띄고. 네. 그렇죠. 그럼 좀 나은가요? 말 안 들었는데, 네. 선생님. 예. 네. 어떻게 봐줄만 해요? 이제 이게 이끼가 좀 퍼지면. 이렇게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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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상에도 이쁘고요. 실물도 더 예쁘고 가까이 클로즈업하면 이렇게 이뻐요. 초록하고 같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우와. 정말 실물이 예뻐요. 손이 사나요 언니? 짠!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화분은 지금 일명 염을
화분? 맞죠? 여물통. 여물통 화분. 완전 여물통처럼 생겼잖아요. 여물통 화분인데요. 이거 지금 제가 만든 작품이에요. 사장님이 앞에서, 아니, 선생님이 앞에서 보고 계시는 데서 제가 하라는 데를 지금 이렇게 심어 봤는데, 아, 저는 이렇게 이 바이소를 계속, 바이소만 이렇게, 이렇게 듬뿍듬뿍 담아주, 이렇게 심는 걸 좋아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끼를 이렇게 담아, 이렇게 이끼를 붙여가면서 심으니까, 이거 또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와, 요 화산석 요 바위도, 바위? 화산석 요 돌도 한몫하는데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고은님들,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심어봤는데, 잘한 것 같아요? 처음 반죽서부터 이렇게 심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저도 오늘 제가 처음 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반죽하는 것도 재미있고, 이렇게 심는 것도, 너무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끼 위에다가 심다 보니까 조금, 그러긴 했는데, 그냥 낼쇼 흙에다만 심으면 더 쉬워요. 그냥, 반죽 위에다가 그냥 꽂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처음 하시는, 님들께서, 이끼를 덮지 말고, 그냥 낼쇼 라트에다가만 한번 심어 보세요. 아이들도 쉽게 해볼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이렇게 쉽게, 누구나가 다 쉽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낼쇼를 구입해서, 한번 심어 보세요. 이런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낼쇼를 토둥인에서 판매합니다. 1리터짜리는 8,000원이고요. 5리터짜리는 25,000원입니다. 25,000원짜리 5리터 낼쇼록을 구입하시면 택배비는 무료 우리 사장님께서 그냥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기왕이면 택배비 받지 않는 5리터짜리를 한번 구입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쓰시다가 남아도 뭐 부패되거나 이렇게 상할 염려 없는 건조가 확실하게 잘 되어 있는 낼쇼록 흙입니다. 이렇게 요 위에 토둥이네 요 전화번호 있죠? 여기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토둥이네 사장님께서 또 이벤트를 해주신다고 또 말씀해 주시네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님들만 알 수 있는 이벤트. 다름이 아니라 제가 계속 바이솔 심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올해 또 이렇게 바이솔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품고 계신 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이 바이솔에 대한 나만의 스토리, 요거를 댓글을 달아주시면, 바이솔에 관한 댓글을 달아주신 분에 한해서, 우리, 다음 토동인의 사장님이 만드실 작품을 보내주신다고 하네요. 크지는 않겠죠. 그렇게 지금까지 막 대형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 보내드릴 그 작품은 얼마나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만드실 그 작품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그 바이솔에 관한 스토리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행운을 한번 잡아보세요. 어떤 작품을 보내주실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님이 선택이 되실지 토둥이네 사장님께서 뽑아주실 거거든요. 댓글을 꼭 성의 있게 달아주세요. 그리고 행운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고은이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